같아. 또 해. 되게 탱글탱글해 보여. 탱글탱글해. 근데 그렇게 철지게 반죽을 했는데 이제 이게 여기 딱 차 올라오면 돼. 아이고. 맛있구만. 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부산에 다녀오겠습니다. 회사 찬스로 부산 숙박권이 생겨서 다녀오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내려가면서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안녕. 웃기게 생겼다. 진짜? 인삼 참결 고추 맛다. 난 뭐 먹지? 나는 핫도그. 나 두 케첩 머스타드. 머스타드는 조금 맛있겠다. 맛있겠다.
깨졌다. 이거 아, 그래? 보니까 아. 원래 바삭한데. 아, 좀 좀 눅눅한 것 같아. 너 열고 왔어야 되는데. 귀여워. 귀엽다. 근데 먹어봐야지. 고추나 고추. 세상에 없어 믿을 걸 아 예쁘다. 나 원래 모카 안 먹는데 시켜봤어.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안에는 오트밀 컬러의 니트를 입고 하의는 베이지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안에 옷들이 너무 밋밋해 보일 것 같아서 신발은 빨간색 컨버스를 신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번 달 꽃입니다. 엄청 봄봄봄 하네요. 봄봄봄. 이거 예쁘다. 이거 약간 실버빛이 도는데 실제로 보면 예쁘다. 이름이 뭐지? 오베라. 카네이션, 살구빛 카네이션 너무 예쁘다. 얘도 하나 꽂아줄까? 아니. 노란 장미. 예쁘다. 아, 이름 생각났어요. 은엽 아카시아. 뿌듯뿌듯. 만두.
맛있겠다. 치즈 너무 맛있어. 이거 샤인머스켓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치즈?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이렇게 입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오누키의 신상 셔츠를 입었습니다. 색감이 고와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옷에 맞춰서 귀걸이도 이걸로 했어요. 반지도.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점심 때 안 먹어요, 이거? 칼국수 일단 먹고. 칼국수 먹고, 후식으로 조금 먹고. 김치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저거 못 잡는 게 있어. 잡아드릴까요? 이건 단호박이고 이건 얼그레이 딸기. 그러네, 안 달네. 그치, 안 달고 맛있지. 이게 달지 않으니까 재료 맛이 더 느껴지잖아. 너무 맛있어, 단호박 케이크. 원래 호박이 다니까 따로 뭘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달게 하니까 호박이 왜 거꾸로 거부감이 생기는 느낌? 뭔지 알아. 단호박만 먹으면 맛있는데 단호박으로 만든 무언가를 먹으면 좀 달아서 싫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합니다. 화이트 블라우스에 브라운 컬러의 가디건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벨벳 팬츠를 입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거 들어갈 냄비가 있을까? 있지, 우리 이거 공소기 있어. 그래, 거기다 끓일까? 예쁘게 넣는 거 포기해. 안 돼! 포기. 육수가 물 같아. 아니야, 컬러가 이런데.